전자사증 체류기간 확대.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8월 14일. 이게 8월 15일부터 아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요 개정 내용, 베트남 무사증. 그러니까 무사증이라는 거는 노비자. 비자가 없이 여권만,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고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게 15일에서 45일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곱하기 3배. 3배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특히 동남아 중에서도 북반구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여행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보통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가 이 무사증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한 달 이상이 되는데, 베트남은 좀 애매하게 2주 정도를 했었는데, 이게 45일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겨울에 베트남에서 한 달 살기 정도의 어떤 체류가 가능하다라는, 한 달 살기가. 그러면은 한 달 살기가 가능하면 베트남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베트남에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툴을 지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베트남에 간 거는 2000 아마 제가 17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조금 겨울에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하면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어떤 여행 프로그램으로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을까를 그 베트남에 사는 친구들과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해서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포함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3개국 국민에게 무사증 입국 시 체류 가능 기준을 45일로 확대함. 베트남이 관광 활성화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어떤 인프라도 충분히 있고, 지금 베트남도 관광이 많이 다운이 됐다가 지금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비자 체류 기간도 30일에서 90일까지. 복수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베트남 여행이 상당히 쉬워졌고, 그리고 이 겨울 시즌에 한 달 정도의 베트남 여행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다음 기준으로 항공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항공권.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겨울에 간다, 그러면은, 겨울방학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월부터 이렇게 3월 사이에 베트남에 체류하고 싶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3개월 전인 9월달 정도에, 9월에서 10월 정도에, 요때 티켓을 미리, 항공권 티켓을 미리 예매를 하면 가격이 좀 저렴하게 티켓을 예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항공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